신통할 여론 조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이 김남기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번 주도 한번 기대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선 이 김남기 박사님, 이 22대 이번 총선이죠. 좀 이 총선의 특징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선거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선거를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뜻을 표하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9월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2021년도에 이제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아시다시피 강서 보궐선거는 17.15%라는 큰 차이로 민주당 후보가 대승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수치가 거의 같을 겁니다. 이 당만 바뀌었죠. 당만 바뀌고, 예, 그러네요. 이 여당에 대한 경고, 이것이 이 두 선거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21대 총선과 20대 총선 결과인데요. 8년 전, 4년 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21대 총선은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습니다. 이 180석은 국회 선진화법에서 본회의에 안건을 바로 상정할 수 있는 의석수거든요. 자, 이 180석을 준 의미는 자, 마음 놓고 일을 해봐라 이런 뜻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했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에 보셨듯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경고를 했고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정권을 잃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20대 총선은 국민의당, 그러니까 제3당이 아주 약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대한 두 양당에 대한 경고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 민주당이 한 석을 앞서면서 네. 결국 이 한 석에 따라서 나중에 탄핵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22대 총선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100석이 바로 유지되느냐 넘어서느냐 아니냐로 결국 국민의 뜻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그 한석 때문에 또 국회의장도 배출할 수 있었죠. 네, 네. 그럼 차트 3번 보면서 계속 말씀 듣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저 엊그제 발표한 리서치 뷰, 이 여론조사의 비례대표 지지율 그래프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할 게 민주개혁 진보연합 이 겨우 8%인 반면에 조국 신당이 22%입니다. 최근 뭐 조국 혁신당이 약진한 추세라고는 하지만 이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이 8%라는 수치는 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예,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질문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민주개혁진보연합이라고만 돼 있고 네. 민주당 계열에서 만든 비례 그 정당이라는 설명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1번으로 갔다가 5번도 갔다 7번으로 갔다 이렇게 네, 그렇죠.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름이 있는 조국신당의 표가 상대적으로 많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개혁 진보연합 쪽에 따지고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지금 연합해서 만든 당인 줄 모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번 주 월요일 이 뉴스 공장에서 서울 지역과 충청, 강원, 이 제주 지역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이거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차트를 좀 보시죠. 네, 이게 서울 결과입니다. 뭐 숫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파란 계열이 민주당 우세 지역이고 붉은색이 이제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데 전체적으로 파란색이 압도적으로 많지요. 다음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표한 여론조사꽃을 지역별로 정당별 우세 여부를 이제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서울은 민주당 우세가 29곳, 네. 민주당 경합 우세가 9곳, 반면에 국민의힘은 우세가 6곳, 경합 우세가 3곳.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38곳에서 앞서고 국민의힘이 9곳입니다. 두 곳은 아마 쿼터를 못 채워서 발표가 못 됐는데요. 제가 지난주 예상했던 것은 36대 11이었거든요. 그리고 전체 지금 48개 중에서 민주당 우세 지역을 57개, 그다음에 국힘 우세 지역을 27곳으로 이제 여론조사 꽃은 예상을 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53대 31.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제가 인물을 넣지 않고 한 조사이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으로 제가 잡은 면이 있습니다만, 서울 영등포을 그리고 대전 서구을, 제주 서귀포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어떤 그 투표 결과와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95% 신뢰 구간이 신뢰의 기준이기 때문에 84개면 4곳 정도는 오차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7 한번 보실까요? 네, 이거. 네. 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네, 네. 보여드렸죠. 네, 네. 이 경합 지역구가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여론조사 꽃과 크게 대동소이합니다. 여론조사 꽃은 4억을 들여서 여론조사 했다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김남기 박사님한테 알바시키는 게 훨씬 이익일 뻔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 미리 보는 출구조사 결과 보여주시죠. 네. 네. 민주당 168석, 국민의힘 119석, 개혁신당 3석, 그리고 조국신당 8석, 그리고 성영길 신당이 2석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민주당 167석, 국민의힘 120석이었는데 민주당이 한 석을 더 가져갔고, 따져보면 뭐 국민의힘도 한 석 더 가져갔네요. 그리고 정의당은 비례가 이 2석이 없어져 버렸고, 지역구 한 석이던 진보당이 한 석이 또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개혁신당 한 석 줄고 조국혁신당 두 석이 늘었습니다. 이 특이한 것은 이 송영길 신당이 새로 뭐 두 석이 생겨났는데 이거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지난주 선거구 획정으로 경기와 인천이 한 석씩 늘고요. 서울이 한 석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비례도 한 석이 줄었죠. 네. 전체적으로 이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다소 이제 하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지역구는 정당 지지율보다 이 여당 견제냐 지원이냐 하는 총선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진보당이 한 석이 줄은 이유는 민주당과 합의로 울산 북구를 진보당에서 출마하기로 합의했습니다만, 민주당 후보 현역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다소 그래서 또 국민의힘이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리고 비례는 정의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3% 이하로 내려갔고요. 조국신당이 어느 경우 20%를 넘는 네. 그런 수치를 보였습니다만 실제로 여러 그 상황을 고려했을 때 15%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 진보당과 이제 기본소득당은 이후에 비례 순번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면 제가 따로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번 주도 뭐 지난주와는 거의 흡사했는데 약간 좀 차이가 있었어요. 다음 네. 주 또 한번 기대해 보면서 다음 주 전망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 이제 조정을 거치면 아마 다음 주 말 정도부터는 민주당의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네. 후보를 넣고 조사를 할 경우에 인물 경쟁력이 높은 민주당이 유리하게 네. 나옵니다. 지역구 조사도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발표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보다 이제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겠죠. 다음 주는 제가 권역별로도 보다 상세히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으로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비례신당도 이 약진을 하면서 투표율이 상승이 되는 것도 민주당의 유리한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비례대표 찍으러 가려면 지역구도 찍어야 되고 지역구를 찍으려면 비례대표 찍네. 네. 그래, 알겠습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 이번 주도 이 핵심 여론조사 전해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신통할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